굉장해요. 여름에는 이래요. 날만 좋으면 매일같이. 김치말이밥의 박혜수 달인. 서울 종로 점심시간이 되면 이 동네 샐러리맨들은 모두 여기를 찾습니다. 소문 그대로 줄 서서 먹는 풍경이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데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다는 바로 이 메뉴 때문. 27년간 종로를 주름잡았다는 이 메뉴의 이름은 김치말이 국수? 아니죠. 이름도 생선 김치말이 밥입니다. 요거 대체 무슨 맛이에요? 한정 거기 썰어, 약간 이북식 그 평양식 맛이라고 하고요. 저희끼리는 마약 같은 게 김치면 맵지 않은데 매운데 달고 새콤하고 시원하고 참기름 맛도 나고. 요 음식이 바로 김치말이밥. 1,4,5개 때 왔어요. 내가 9살 때 왔나? 김치말이밥도 여름에는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겨울에 먹는 건데 내가 그래서 얼음을 넣은 거예요. 겨울밤 출출한 배를 달래주던 김치말이밥. 이 맛에 반해서 사계절 내내 김치말이밥만 찾는 이들을 위해서 달인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얼음을 곁들이는 건데요. 여기에 김치 국물만 부어주면 완성. 간단한 것 같죠? 네. 간단해요.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 먹으려면 힘들지만은 다른 건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 안 들어가요. 김치하고 물하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맛이 나요? 네, 그런 게 많이 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먹어봐야 알아요. 잃었던 식욕도 되찾아주는 김치말이밥. 다들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요. 하지만 명성에 비해서 겉모습은 단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고소한 맛이. 아, 고소한 맛이 나요? 네. 되게 고소했어요. 고소합니다. 양념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깊은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치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사계절 내내 인기 만점.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비결